남자는 베풀출하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요. 레나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여러분들과 인사하는 게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제가 최근에 조금 바빠서 오랜만에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주제는 바로 러시아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스타일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제 의견도 들어있지만 주로 제 추비 친구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만든 영상이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싫어하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의견입니다. 바로 목표가 없고 자기 주장이 없는 남자입니다. 친구가 말하길 남자가 스스로 결정도 못하고 인생에 목표가 없는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유머 감각이 없으면 바로 너입니다. 외모는 잘 모르겠는데 콧수염 있는 남자들이 별로예요. 턱수염은 오케이입니다. 맞아요. 러시아 여자들은 얼굴보다 유머 감각, 카리스마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흔히 말하잖아요. 전 얼굴보다 성격이 우선이에요. 유머러스한 남자가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이분이었네요. 다음 의견도 들어볼까요? 남아보이는 극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욕심쟁이를 좋아하는 여자는 없다고 생각해요. 남자는 베풀출하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요. 비싼 선물을 사줘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저희 가족은 엄마도 일을 하셔서 금전적으로 부족하진 않지만 아빠는 엄마에게 아무것도 아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모든 걸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남자들은 필요한 물건들도 어떤 정해져 있는 금액을 넘으면 못 사게 하는 남자들이 있던데 끔찍합니다. 그리고 저는 크고 비싼 선물보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작은 선물을 통해서라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여자들은 로맨틱한 연애를 꿈꾸고 사랑하는 남자에게 칭찬받고 표현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외모는 딱히 그게 상관없어요. 턱수록한 머리 스타일, 고수염, 대머리, 패션 테러리스트만 아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 러시아 여자들이 외모를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여사친들의 남편들이 별로 잘생기지 않고 뱃살도 있는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외모가 아니라 카리스마, 유머 감각, 착함. 사람은 따뜻하고 성실하면 돼요. 저는 청리청돈을 하지 않는 남자들이 너무 싫어요. 그리고 가부정적으로 여자라면 남자를 따라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남자도 싫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은 제게 거짓말하는 것과 바람 피우는 거예요. 외모에 신경 안 쓰는 남자가 별로 안 좋아해요. 무조건 브랜드 옷 입으라는 말은 아니라 최소로 손톱, 팔톱 잘 깎고 샌들하는 앵말만 신으면 돼요. 여러분, 러시아에 샌들하는 앵말 신은 아저씨들 정말 많아요. 우리 아빠도 그랬다가 엄마한테 혼났어요. 집착하는 남자는 정말 싫어요. 모든 건 정도가 있어야죠. 날 사랑한다고 관심을 주는 건 좋지만 엄청 매달리고 집착하는 건 너무 싫어요. 재미없는 농담하는 거 극혐이에요. 눈치 없이 제가 싫다고 하는데 계속 장난치는 남자가 별로입니다. 그리고 어정관리하는 남자들도 싫어요. 여러 명이랑 썸 타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를 낮게 보는 남자. 여자들이 너무 어렵다, 머리가 나쁘다, 화장품 없이 못 사냐 등등 말하며 잘난 척하는 남자들이 싫어요. 그리고 겸손하지 못하게 쓸데없이 뽐내는 남자요. 그런 남자들은 그런 말을 할 때 사람들 자기를 멋있어하고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냥 너무 극혐이죠. 아, 저도 막 찰난 척하는 남자들 너무 싫어요. 말 많은 남자. 자기가 뭐뭐 잘했다, 대단하다, 자기 입으로 말하면 좀 그래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누구나 인정해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정말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을 무시하고 넌 푸억이 있어야 한다 라면서 여자 일은 집안일이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남자들이 있는데 너무 별로예요. 나보다 키가 좀 더 크고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남자, 조금이라도. 맞아요. 러시아 여자들은 보호받는 걸 정말 좋아해서 자기 앞에서 덩치가 큰 남자 있는 걸 원해요.
장난식으로 여자를 피하는 농담을 한다거나 여자가 그걸 어떻게 알아 등등하면서 여자를 무시하는 남자들 너무 싫어요. 신체적으로 여자들이 없는 거 하나 갖고 태어났다고 허세 부리는 남자들, 여자보다 남자가 낫지 이런 말 하는 남자들 너무 싫어요. 그리고 애교가 지나치게 많은 남자도 별로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가슴속에만 묻어두는 남자는 정말 싫어요. 만나면서 자기 속마음을 잘 표현할 줄 모르는 남자가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걸 말해주지 않으면 연인 사이에 믿음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하는 남자도 좀 그래요. 선크림 정도는 괜찮은데 눈썹 그리거나 쿠션 사용해 가면서 비부 정돈하는 남자들 뭔가 좀 그래요. 러시아에서는 남자가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외모가 지나치게 완벽한 남자는 싫어요. 자기 외모에 막 신경 쓰는 그런 남자요. 하지만 그렇다고 찢어보는 남자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평범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몸매도 너무 퉁퉁하거나 너무 마른 남자도 별로 안 좋아요. 성격은 가식적이고 불성실하고 거짓말하고 화가 많은 남자들은 너무 싫어요. 제대로 씻지 않는 지저분한 남자들, 그리고 겨드랑이 털 극혐입니다. 화장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CC나 BB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마르고 엉덩이가 안 예쁜 남자는 별로예요. 어깨는 넓은 남자가 좋아요. 성격은 이기적이고 매달리거나 집착하는 남자는 별로예요. 모든 건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싫고요. 욕심부리는 남자들 너무 싫어요. 남자는 당연히 돈을 써야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나면서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만나는 남자와는 연애하고 싶지 않아요. 잘생긴 바람둥이들 너무 싫어요. 자기 외모를 이용하면서 사는 남자들 너무 싫어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남자가 너무너무 싫어요. 이거는 누구나 자기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이랑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자기 말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데이트하는데 말을 안 하고 핸드폰만 계속 보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뭔가 싫어하고 사귀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자신감 있고 솔선수범하는 남자가 좋아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남자가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자기로부터 잘못을 찾는 게 아니라 주변부터 욕하면서 오늘 탓하면서 주변으로부터 문제점을 찾는 남자 너무 싫어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해요. 대화할 때도 매너와 유머를 갖고 대화하는 남자가 멋있는 것 같아요. 마마보이는 노우입니다. 여자를 설레게 해주고 놀래켜줄 줄 아는 남자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반응들을 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있었죠. 첫째는 러시아 여자들이 마마보이는 정말 싫어합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신감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 남자들이 패션 센스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지 옷을 잘 입는 남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얘기죠. 유머러스한 남자. 어느 세대에도 유머 감각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역시 인싸가 되기 마련이죠. 이렇게 살펴보면 모든 여자들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만나는 남자들은 다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친구 중에 연애를 하거나 결혼한 친구들의 남친, 남편들 중에 잘생긴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친구들아 미안. 이렇게 러시아 여자들은 좋아하는 남자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걸 러시아 여자들은 바라고 남자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로 여기는 여자들이 많다는 걸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서 이민 준비하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